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요즘 5,000원이나 만원짜리 시계만 봐도 깔끔하게 잘 작동되잖아. 그럼 시계를 만드는 것 자체는 비싼 게 아닌데? 파텍 필립이나 롤렉스 같은 브랜드 시계는 왜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하는 걸까?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계랑 이런 비싼 시계들과는 작동되는 원리 자체가 다르거든. 대부분은 쿼츠 시계라고 해서 전기나 배터리로 굴러가는 시계를 만들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기계식 시계를 고수하고 있어. 이건 태엽을 감아서 기계적으로 시계를 돌리는 방식인데 정확도를 높이고 여러 기능을 넣으려면 부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돼. 그리고 이 부품들은 각 브랜드만의 방식으로 직접 제작하는 거라서 엄청난 장인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지. 또 이런 복잡한 부품들이 얽혀서 작동하는 모습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 같거든. 브랜드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시계 기술이 집약된 그 기계를 보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과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정리해보면 시계는 시간을 보는 용도뿐만 아니라 예술품이나 취미의 영역인 거지.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는 영국의 그라프가 만든 그라프 다이아몬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모델로 가격이 무려 650